아주 어릴 때는 그냥 배낭, 책가방 메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책가방 말고 숄더백을 처음으로 제가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해서 산 적이 있었어요. 가방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게 좌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리고 실제로 그 중학교 때 가방을 대학교 지나서까지 메고 다녔어요. 저는 평상시에 좀 빈티지하고 실용적이고 어디에 좀 쓸려도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에 실용성 있는 가방을 좋아해요. 좀 빅백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 책도 가지고 다니고 뭐 군것질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빅백을 넣었을 때에 이렇게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. 빈치스 벤츠 가방을 처음 봤을 때 실용적이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서도 디자인에서 절대 감각을 잃지 않는 여자를 돋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소재가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? 편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착용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자의 가방은 그녀의 일상이다.